건드려도 액체의 무게만으로 중심을 잃고 쉽게 넘어지게 되며 그 충격으로 뚜껑이 열릴 확률이 커집니다. 따라서 뜨거운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실 때는 뚜껑의 개폐와 상관없이 언제나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쏟아 열탕 화상을 입었다면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 우선 커피에 젖은 옷을 재빨리 벗어 뜨거운 열기가 상처를 자극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몸에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나 반지, 시계 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상처 부위가 붓는 부종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곧장 흐르는 상온의 물에 손상 부위를 대고 10분 정도 열을 식혀주면 통증을 줄이고 화상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덮어주고 상태가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당신에게 끔찍한 흉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싱싱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 아들이 먹을 간식을 손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영주 씨. 영주 씨가 유독 먹을거리에 신경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달 전. 무엇 때문인지 학교에 갔던 상우는 눈물 콧물 범벅이 돼 울먹이며 돌아오는데요. 상우야, 왜 그래? 친구랑 싸웠어? 자꾸 나보고 대신하고 놀려. 아들이 뚱뚱한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던 영주 씨는 그날 이후 아들의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상우. 배가 많이 나왔구나, 얼굴은. 약간 복근성 아니에요. 상우야, 배고프지? 간식 먹자. 평소 과자 봉지를 달고 살았던 상우도 이제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엄마, 주스 주세요. 뿐만 아니라 좋아하던 청량음료도 끊고 대신 무설탕 주스를 즐겨 먹을 만큼 상우의 식성도 어느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상우와 엄마는 장도 보고 또 운동도 할 겸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다이어트 중이긴 하지만 슈퍼에만 나오면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고 마는 8살 상우. 엄마, 나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이때 꼼꼼하게 성분표를 살피는 엄마. 가끔마다 한 번씩. 상우야, 여기 이렇게 설탕이라고 써 있잖아. 설탕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도 썩고 뚱뚱해진다고. 엄마는 상우가 먹을 음식만큼은 무엇 하나 허투루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타민C, 유연산, 오케이. 설탕이 안 들었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네. 비만 많아요. 네. 많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상우 엄마는 장바구니를 정리하기 바쁜데요. 매일 아침 지게에 넣을 두부는 응고제나 소포제를 줄이기 위해 흐르는 물에 씻어 생수에 담가뒀습니다. 두부 최고죠. 이렇게 물에 담가놓으시면요. 상우야, 철분 영양제 먹고 30분 동안 운동한 다음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 네. 철저해요. 상우는 철분제를 먹을 때도 물 대신 주스를 마시는데요. 어디선가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엄마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몇 달 후 살이 빠지기는 커녕 요즘 들어 부쩍 안색까지 안 좋아지고 피곤해하는 상우. 지금 얘가 왜 이러지? 상우야, 너 어디 아프니? 엄마, 나 윗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심각한 증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는 상우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진 결과는? 지방간입니다. 네? 지방간? 성인병 아니에요, 지방간? 기름진 음식도 안 먹었고 설탕도 안 먹였는데요? 좋은 음식. 제가 음식을 얼마나 신경 써서 먹였는데요? 상우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죠? 무설탕 주스요. 그럼 아마도 무설탕 주스에든 바다 섭취에 지방간인 것 같습니다. 오. 이곳은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9살 상민의 집. 상민의 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은 바로 모녀가 벌이는 살과의 전쟁이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운동을 멈춘 도사락.
상미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그러게 말이야. 상미야, 너도 마시고 갈 거야. 그래도 열심히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살이 빠질 거라는 믿음으로 모녀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상미는 매일 다이어트 일기를 적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아참! 뜬금없이 가방에 있던 쓰레기들을 책상 위에 쏟아내는 상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우리 학교 다이어트 짱이 그러는데 매일 뭘 먹었는지 칼로리하고 성분하고 적는 게 좋대. 그럼 상미 너도 적어. 친구의 말대로 매일 무엇 얼마나 먹었는지 꼼꼼히 적기로 한 것인데, 그런데 가방에서 쏟아낸 것들은 온통 음료수병뿐입니다. 아, 근데 상미야, 너 하루 종일 이렇게 물만 마신 거야? 하마처럼? 밥도 먹어야 돼. 물만 먹으면 살 빠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엔 지방도 설탕도 안 들어가 있잖아. 에휴, 그래도 밥도 먹어. 그래. 몇 달 후, 요즘 들어 하루에도 12번은 체중계에 오르내리는 상미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체중계 위에 오르는데요. 아유, 저 스트레스인데요. 눈 뜨자마자.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아, 짜증나.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몇 달째 계속 정체되고 있는 몸무게 때문에 다이어트의 의지를 불태우던 상미도 이젠 슬슬 짜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한번 봤으니까. 뭐 줄까? 엄마, 왜 요즘 자꾸 먹을 게 당기지? 이쯤 되면 식욕도 줄고 체중도 줄어야지 정상 아닌가? 네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럴 거야. 오히려 요즘은 먹고 돌아서기 무섭게 허기지기 십상이라 보통 식욕을 제어할 수 없고, 그럴수록 상미는 살이 안 찐다고 믿는 무설탕 음료와 유산균 음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데. 헐,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 이거 어떡해. 야, 늘 저 반복이야, 반복이야. 결국 이러다간 다이어트를 망치는 것은 물론 식이장애로 딸아이의 건강까지 해칠까 걱정된 엄마는 상미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미의 다이어트 일기를 의사에게 건네는데요.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의사의 말은, 늘 섭취하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뭐지? 이걸 이 정도로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은 없고 입맛은 당겨서 늘 뭔가를 먹고 싶은 어머나. 상태가 됩니다. 네? 정말요? 이렇듯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했던 상우와 상미가 어린 나이에 지방간에 걸리고 또 무설탕 음료에 집착하는 강박증을 보이게 된 까닭은 먹을거리에 들어있는 이것을 자주 그리고 과도하게 섭취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품 속에 포함된 이것은 특히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수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있고, 과자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에 설탕과 함께 들어가거나 무설탕 제품에도 대부분 들어있으며, 식품에 적혀있는 성분 표시를 읽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봐온 성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인체에 해로울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안심하고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은 물론 각종 성인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자,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쉽게 느끼지 못해 폭식을 유발하고 또한 지방을 축적시켜 비만과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은